4월 19일 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온 땅의 주인 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게 되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해방과 자유만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모세처럼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 또 개구리들이 강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흉내를 내는 그들의 모방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술이라는 것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흉내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가 요지부동하자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창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지역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만의 그들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을 주관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연이어 계속되어지는 그 재앙 가운데 바로는 고개를 숙이는 척을 하죠. 이 땅, 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를 했던 거죠.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머리 숙여야 하는 존재지 하나님과 타협하고 뭔가를 조율하고 협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만의 한계를 이 바로는 넘지 못했던 거죠. 애굽과 바로는 이 요술사들의 이 모방에 속아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스스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다스림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상남교회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정 가운데 함께 해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